3번, 평균 3번 정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장소를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분수가 나오곤 해요. 노래 직접 앨범에서도 앨범 음원 마지막에 이런 파도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침 이렇게 물소리가 나와서 여기는 바다다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곤 한답니다. 네. 하얀 파도 들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리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정리에 대한 곡이고요. 저는 정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정리가 무엇일까? 정리란 과연 무엇일까? 뭐 이게 갑자기 손님이 오면 막 집어넣잖아요. 안 보이는데 일단 막 때려박곤 하잖아요. 그것도 정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먼지를 잘 닦아서 종류별로 차곡차곡 그 정리를 잘한 사람들은 물건들마다 자기 자리를 정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릴 수도 있고 혹은 미니멀 하시는 분들은 다 갖다 버려라. 이제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궁극의 정리다 하시더라고요. 과연 정리란 무엇일까? 나는 정리를 왜 못할까? 나는 마음 정리도 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일까? 생각을 하며 썼던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